학교 앞마당에는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딸 결혼식 때 장식했던 여기 방자 화분이에요. 방자 화분이요? 예.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런 거는 제가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 위에만 걷어내면 여기 물이 이 방자에 담겨 있으면 이렇게 깨끗해요. 물이. 아, 무쇠. 오, 주물 그릇인데 이거는 시커멓죠. 방자가 좋은 거예요. 살균력이 이렇게 좋잖아요. 일반 무쇠 그릇과 방자 그릇에 담긴 물 한눈에 봐도 달라 보이죠? 이곳에는 이종독 씨가 만든 수많은 방자 유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들과 수저 세트, 그리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대형 유기들까지. 유기라기보다는 창작 공예품에 가까워 보입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 최대한 많은 작품을 만들어두고 싶다는 이종덕 씨. 그릇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창작예술품들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쓰임새도 가지각색입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전통 꽃꽂이 하시는 분이 여기다 꽃꽂이를 하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게 아, 꽃꽂이용이에요? 예, 수반. 그릇뿐 아니라 꽃꽂이용 수반으로 이용되는 방자. 작품의 질을 한층 높여주고 꽃을 오래도록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예,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게 명상 종이거든요. 그 종 보여드릴게요. 저, 종을 만드신다고요? 예, 예. 또 다른 교실에는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좌종들이 가득합니다. 방자 유기 중에서도 종독 씨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특별한 종. 방자는 울림이 좋아 이렇게 좌종으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한 1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만들어 놓은 거 더 있어요. 점점 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의 정신을 이 맑게 해주는 이런 좀 명상 쪽이 미래에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이쪽에 치중을 했어요. 예, 이게 소리가 다 달라요. 제가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걸로 연주하신다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 줘본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도 만들었고 근간에도 또 악기 만든다고 좀 해서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혹시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뭐 비싼 거는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좌종이요? 바로 이것이 장인의 정성과 혼이 담긴 명품 중에 명품. 이제 한번 때려 볼게요. 제대로 된 그 좋은 재료 가지고 두드려 만든 방자 유기는 아주 울림이 좋습니다. 끝나질 않네요. 이제 한 3분 가요. 아, 이렇기 때문에 명상에 정신 집중할 때 아주 좋습니다.